손 머리 위에서 깍지 껴 손 천장으로 길게 뻗었다가 손끝으로 큰 원 그리며 팔 제자리로 내려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손 머리 위에서 깍지 낀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며 배꼽 바라봤다가 가슴 활짝 열어 천장 바라볼게요. 배꼽 볼 때 내쉬고 천장 바라보며 호흡 마시고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가 주세요. 손 뒤로 깍지 끼고 들 수 있는 만큼 위로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을 위로 들어 어깨 주변 근육들을 이완해 주세요. 무릎 꿇고 앉아 옆으로 숙였다가 반원 그리며 반대쪽으로 이동해 올라올게요. 반대쪽으로도 해주세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 뒤에서 깍지 낀 상태에서 목을 옆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을 바닥 쪽으로 밀고 고개를 옆으로 숙이며 시원하게 목 주변 근육들 풀어주세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손 귀 옆에 대고 팔꿈치 열어 천장으로 보냈다가 내려올게요. 천장 바라볼 때 가슴을 활짝 열어 상체 트위스트 했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마시며 천장 바라봤다가 내쉬며 돌아올게요. 반대쪽 할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한 손 귀 옆에 대고 팔꿈치 활짝 열어 천장 바라봤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호흡 마시며 천장, 내쉬며 제자리 돌아올게요. 발끝은 붙이고 무릎은 열은 아기 자세에서 상체 앞으로 밀며 다리도 펴볼게요. 다시 아기 자세로 돌아왔다가 호흡 내쉬고 상체 활짝 열어 천장 바라봐주세요. 마시며 아기 자세, 내쉬며 상체 활짝 열어볼게요. 손 뒤로 깍지 껴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 들고 다리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상체 내려올게요. 마시며 상체 올라왔다가 내쉬며 다리 들고 마시며 다리 내리고 내쉬며 상체 내려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한쪽 무릎 바닥에 대고 반대 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숙이며 상체 돌리고 뻗은 다리 쪽으로 잡았다가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쪽 무릎 바닥에 대고 반대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상체 숙였다가 상체 돌리며 뻗은 다리 잡고 올라와 주세요. 다운 독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무릎 구부렸다가 펴고 내려올게요. 손으로 바닥을 누르고 등을 다리 쪽으로 밀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운독 자세에서 다리 뒤로 들었다가 손 안쪽에 두고 다리 옆손을 들어 천장으로 뻗어 가슴 열어볼게요. 다시 다리 뒤로 보내며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다리 뒤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따라할게요. 앞다리는 구부리고 뒷다리는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가슴 열 때 호흡 내쉬며 활짝 열었다가 모아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앞쪽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상체 내려가 발 잡고 상체 올라오며 앞다리 발끝 당겨 중심 뒤로 이동해 볼게요. 손을 뻗어 상체 내려갈 때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복부 힘으로 중심 잡고 올라와 허벅지 잡으며 상체 뒤로 보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뒤로 들었다가 손 안쪽에 두고 다리 옆손 들어 천장으로 뻗어 가슴 열어주세요. 다리는 뒤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며 한쪽만 반복할게요. 앞다리는 구부리고 뒷다리는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가슴 열 때 호흡 내쉬며 활짝 열었다가 모아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앞쪽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며 상체 내려가 발 잡고 상체 올라오며 앞다리 발끝 당겨 중심 뒤로 이동해 볼게요. 손을 뻗어 상체 내려갈 때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복부 힘으로 중심 잡고 올라와 뒤쪽 허벅지 잡으며 상체 뒤로 보내 볼게요. Cause this thunderstorm of who I am needs a strong woman. 다리 넓게 열어 상체 천천히 내려가 깍지 끼고 손 앞으로 밀어볼게요. 뒤꿈치보다 발 앞쪽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주고 상체를 앞으로 깊게 숙여주세요. 엉덩이부터 다리 후면 근육과 등 근육에 집중하며 따라할게요. 천천히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며 마무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